이불 속의 연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살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번에 제 사연을 유튜브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 올려봅니다. 때는 2011년도 제가 상병 꺾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분명 맑음이었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던 날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폭우로 급히 배수로 정비를 전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곳에 전 후임의 곡괭이의 다리가 예쁘게 부러졌죠. 덕분에 4개월 동안 수도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뼈 두 개를 티타늄판과 수많은 나사로 연결시켰습니다. 4개월씩이나 군병원에 있다 보니 여러 환자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다이나믹하게 박살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표정만은 밝았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요. 원래 같으면은 같은 병실에 새로운 환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 다치어서 들어오셨어요? 같은 말로 시작해서 서로 계급과 사연을 들으면서 친해지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곤 하죠. 하지만 이분은 아무도 말을 못 걸 정도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진짜 어디 총 맞은 건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곧이어 담당 군의관님께서 들어오셔서 환부를 확인하셨고 군의관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실의 환우들은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고 운 좋게 옆자리였던 저는 커튼 너머로 그 환부를 보게 되었죠. 마치 타노스의 턱처럼 보라색으로 부풀은 거시기를요. 이날 이후에 어벤져스 타노스를 보고 가장 처음 떠오르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턱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조용히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곧이어 군의관님이 내일 수술 일정 바로 잡을 테니까 오늘은 참으라는 믿지 못할 말을 하셨고 그날 밤은 그분의 흐느끼는 소리로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이 되었죠. 다행히도 수술의자에 대해서 그분의 낭심은 원래 얼굴을 되찾아갔고 뭐 봤어? 안도감과 평정심을 되찾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해맑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모두와도 친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입으로 다치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경계병이었어요. 도심 속 산에 위치해 있던 그분의 근무지는 야전선 절단기, 바로 사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슴들은 야생 사슴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사슴으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근무를 쓰던 그분은 방탄을 깔고 앉은 후 부사수와 함께 비닐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사수와 재밌게 대화를 하며 비닐밥을 드시던 그분은 옆에서 밥을 나눠 먹던 사슴의 머리를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사슴의 목을 손날로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격당한 사슴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면서 사타구니 사이를 뒷발로 짓이기고 발차 박차고 튀어나갔고 더욱 큰 문제는 방탄을 깔고 앉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마 위에 돈가스 고기를 돈가스 망치로 두드리듯이 그분의 낭심은 무자비하게 파열되었고 고통에 찬 비명은 온산을 적셨다고 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으며 이를 보고하자 소대장에게 돌아온 답변은 근무 끝날 때까지 견뎌. 그리고 부사수부한테 꼬리뼈 쳐달라고 해. 였다고 하네요. 눈물을 흘리며 악으로 깡으로 근무를 끝낸 후 주둔지로 복귀한 그분은 주먹만하게 불어오른 본인의 낭심을 소대장에게 보여줬고 소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중대장에게 보고 중대장은 다급히 앰뷸런스로 수도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병실 환우분은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게 다리를 오므리고 계셨고 자 앞자리 중사님께선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이후 간부 환우분들의 나지막한 욕설만이 조용히 병실을 채웠고 소등 후 병실을 환하게 비추던 달빛은 환우들의 잿빛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점심 그분의 부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습니다. 굳게 처진 커튼 너머로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땡땡이 군의관님께 말씀 많이 들었다 수술 잘 끝났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네 짝부랄 되는 줄 알고 임마. 소장님이 수술 잘 되기를 정수기 물 떠놓고 기도하셨더라. 나도 니네 부모님께 소식 전한다고 힘들었어. 중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별일 없어. 중대장이랑 행보관 딱 그 선에서 얘기 끝났어. 그래도 전에 말한 사제병원 보내줄 것 같긴 해. 근데 가고 싶으면 정기휴가 끌어다 써야 될 거야. 부모님에게 연락해볼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감사히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소대장의 핸드폰을 받아든 그분은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그분은 저희 곁을 떠났죠. 저희 곁을 떠났다니까 약간 이상하잖아. 병실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던 날 아 이렇게 쓰지 말라고. 누군지 모르는 2등병의 주기가 박힌 더플백에 짐을 넣는 걸 도와주며 전 말했죠. 나가서 연락할게요. 그분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전 이별의 선물로 귤 두 개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결혼은 하셨을지 정상적인 기능이 될지 이런 것들이요.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 또한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다음에는 행보관의 애완닭 티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 대 짬타이거, 군병원에서 담배 피다가 쫓겨난 환우,
호안의 진짜 수류탄, 행복한 닭 줄 묶어서 매일 산책시킨 썰 등 기억나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불 속 연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곳에 통증을 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학교마다 다 있었던 정글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맨 꼭대기 위에서 서는 게 왜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정상을 뭔가 점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지, 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친구들이랑 그 사이를 삐짓고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나 그런 거 대결하고 그랬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올라갔다 하면 그냥 항상 사타구니는 뭐 작살이 났었죠.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도 한번 완전 개작살이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학교 고등학교 때 광고 중에 하나가 쫙 뛰어가가지고 의자 발로 탁 쳐가지고 의자랑 같이 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약간 무슨 에어로빅 복장 같은 거였고, 쓰러질 때 자기도 그 위에 탁 서있는 약간 그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워낙 관종이고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주시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의자 팍 차고서 쫙 올라갔는데 의자는 안 넘어진 거야. 그러고서 내 몸만 앞으로 간 거지. 그러고 나서 거시기인데 빠각 하면서 딱 그 의자 등 있는 부분이 탁 끼더라고. 그러고서 나 혼자 진짜 너무 아픈데 나 혼자 이러면서 얼굴 막 보라색 되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봤어. 허벅지하고 이제 음부하고 연결되는 부분 요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사타구니라 그러거든요. 거기 있는 데가 살이 터졌더라고. 한 2, 3cm 정도? 살이 그냥 찢어졌어. 순간적인 압력에 의해서 터졌어 살이. 아, 피가 막 고이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여자였어. 반장이었거든? 선생님이 왜 또 뭐 이 새끼가 이거 막 이러면서 나 다쳐가지고요 병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어디 병원에 가? 무슨 병원에 가? 네가 왜 어디가 아픈데 막. 의자 넘다가 의자 등받이에 여기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 이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도 다 봐서 바지 옆으로 살짝 피가 이렇게 묻어있었거든. 시커멓게 젖은 약간 그 부분을 이렇게 보였어. 선생님이 막 비명질러 꺄! 야 빨리 병원 가! 막 가방 메고 선생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병원 갔다 집에 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리니지 투하러 갔었지. PC방 갔어. 저도 까딱해서 잘못했으면 이제 돈가스 망치 아우 돈가스 망치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재미난 추억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